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라이프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듣는 척. 굉장히 귀중한 금이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남자가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황금, 소금, 지금이래. 아내에게 답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답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방금, 쬐금, 입금.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또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잘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뛰어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금 우리를 위해 예배 두신 그 하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5살 아이 안 잔다고 폭행.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가 8살, 3살 된 딸 아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마음에 참 많이 놀랐어요. 마음이 좀 솔직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겠지만 5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그 애가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했을까? 그러면서 몇 해 전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큰딸아이를 그때 당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탁 때렸는데 애가 훅 하고 날아가는 동영상이 유튜브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고 한국 땅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이후에 재밌는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저의 딸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아이를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저를 밝은 미소로, 빵긋 웃는 미소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때리고 있지는 않을까?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닐까? 혹시 구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람아, 선생님이 혹시 예람이 민 적 없어? 예람이 때린 적 없어? 혹시 예람이 몸에 손을 댄 적 없어? 다행히 제 딸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어린이집은 그런 어린이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하루 며칠 어린이집을 쉬었었는데요,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린이집이나 갈걸. 집에 있으니 재미도 없고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어린이집이나 갈걸. 이런 얘기를 제가 딱 들으니까 새삼 저희 까칠한 딸아이를 잘 보살펴 주셨던 야호 어린이집 레드반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유아 폭행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면 마음 한켠이 참 속상하고 아파요. 시리고 아파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딸아이에게 선생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스러운 질문을 해야 하는 현실이 짜증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의심과 불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땅을 뒤덮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너무나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다 주고 선생님은 기꺼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맞이하겠죠. 선생님, 우리 아이 오늘 잘 부탁드려요. 어머, 예람이 왔구나. 우리 예람이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지내자.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혹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때리진 않을까. 어머, 오늘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고 있네. 나를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 속에 싹 트는 우리의 불신, 주고받는 인사 속에 싹 트는 우리의 의심,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신뢰가 바탕이 아닌 의심과 불신이라는 바탕 속에서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저희가 두고 온 조국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내 이웃조차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자녀를 믿지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라이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조차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서 보안 시스템까지 집에 장착해야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신뢰 모두 붕괴되어 버렸어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기초가 모두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 현실이 2018년 4월 마지막 째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안타까움 속에서 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라이프 교회, 라이프 철치, 서로 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뢰가 두터워지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무슨 뜻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정통적인 견해는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견해가 있고, 최근의 신학자들은 과태심한 성도들이 이교도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라는 외적 압력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목적, 기록한 이유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합된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장을 읽었죠? 3장. 교리적인 부분일까요? 실천적인 부분일까요? 실천적인 부분.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알아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감사는 부르심으로의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다고요?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 요소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감사일기를 적어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해요. 감사가 목적이 되고 행복이 목적이 되고 감사가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유카리토스라고 그래요. 막 졸리시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토스. 이제 하나 배우시고 가는 거예요. 유카리토스.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좋은, 선한, 굿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 유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은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카리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 좋은 은혜, 선한 은혜, 의역을 하면 매우 은혜를 입은,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로 유카리토스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있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삶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하고 고귀한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삶 속에 차고 넘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카일 바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처음 누렸을 때의 그 감격, 우리는 기억이라는 소중한 상자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모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인간과 결혼했지?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문을 걸어 잠그고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의 모습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쳤습니까? 뜨거운 텍사스의 하늘을 봐도 감사, 돌틈에 자라나는 잡초를 봐도 우리의 삶엔 감사가 충만했었습니다. 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니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리의 삶을 넘쳤다라는 것이죠. 카일 바르트는 다시 은혜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한 쌍을 이룬다. 목소리가 메아리를 부르듯 은혜는 감사를 부른다. 번개 뒤에 천둥이 오듯 은혜 뒤에 감사가 온다. 하나님의 본질,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의 본질, 그 은혜를 경험한 인간의 책임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히 도넛 지금까지 만들고 또 사업장 정리하시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지 아십니까?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손님이 없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저는 직장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목사님처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직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바꾸신 그 목숨과 맞바꿀 만한 것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죄값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와 맞바꿀 것입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켜줄 것 같은 그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과 맞바꿀 만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본헤퍼의 말처럼 너무나 값비싼 은혜, 고귀한 은혜,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진 빈 자리에는 불만과 불평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불평은 무거운 삶의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옥죄이며 고통을 유발시켰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가난해져 버렸어요.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와해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밑거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통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감사는 의심을 도구로 이 땅을 드리우는 어둠의 영들을 향한 거룩한 빛의 도전이자 영광스러운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평의 전주곡을 연주해도 우리는 감사의 행진곡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소중한 은혜, 신령한 하늘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영적 야성을 지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야성을 지닌 감사하는 라이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둘째로 살펴볼 감사는 선물로서의 감사입니다. 선물로서의 감사.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좀 고백을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16절에 사용된 이 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봤죠.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호의, 선물, 기쁨, 감사,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는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들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감사하던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에 내가 외롭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거예요. 미국의 빈야드 센츄럴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케빈 레인즈 목사님은 공동체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다른 곳에 가기를 얼마나 많이 원했던가. 내가 사는 도시를 떠나 산이나 바다나 좀 더 아름다운 장소로 가기를 얼마나 많이 바랬던가. 모든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교제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꿈꿨던가.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 계십니까? 더 나은 교회가 있겠지. 더 좋은 공동체가 있겠지. 그런데 케빈 레인즈 목사님은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영적 포르노다. 나는 완벽한 장소나 완벽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쫓을 뿐 내 주위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영적인 포르노는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다. 그것은 독약과 같다. 더 나은 공동체, 더 좋은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야,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신대. 그래? 앞 동네 교회 목사님은 안수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 야, 뒷동네 교회 목사님은 손에서 장풍도 쏘신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권사님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보다 더 나은 교회가 있겠지. 더 나은 목사님이 있겠지. 더 좋은 성도님들이 있겠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무엇과 같다고요? 영적 포르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야동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르노가 무엇이에요? 남녀간의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철저하게 왜곡시켜버렸죠. 남성을 상품화시키고 여성을 상품화시켜서 남녀가 누릴 수 있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쾌락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스러운 성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포르노이죠. 왜곡된 시선으로 사로잡아버려서 그 누구와 갖고도 만족할 수 없어 남녀가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포르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 나은 공동체, 더 좋은 교회를 바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서원이 안수집사님을 난도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잣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목사님을 비판하는 잣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성도님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바람은 영적 포르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를 왜곡시키는 영적 포르노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해 감사하지 못해요. 교회를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권사님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교회를 둘러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충만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하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에 중독되셨다고요? 영적 포르노, 영적 야동에 중독되셨습니다. 야동을 끊어야겠죠. 포르노 그만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빈 레인즈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연이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있다. 여러분, 해독제가 있대요. 그 해독제는 바로 감사와 인정이다. 서로를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인정, 서로를 향한 칭찬이 영적 포르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이 시간 우리 그 해독제를 다 같이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인해 교회 올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독제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까? 제가 오늘 아침 화장실을 가면서 교회 온 이후에 쭉 이제 교회를 둘러봤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예배위원들,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 우리 찬양팀들,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안내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교육국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동네 교회가 아니라, 앞 동네 교회가 아니라, 뒷동네 장풍 쏘시는 목사님이 교신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시고 계신 이 자리, 라이프처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허락해 주신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신학자 로버트 웨버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실제이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교회가 없이는 그분의 임재도 그분의 일하심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믿고 맡길, 자녀를 맡길 그 어떤 귀관도, 그 어떤 커뮤니티도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공동체도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거룩한 빛,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라이프 처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발현되고 실현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성도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라이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감사는 그분을 통한 감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감사, 진실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고백은 누굴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파운데이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많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만이 충만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삶이 고달프십니까? 내 시선과 내 관점을 주님께 초점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에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충만해지며 그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이유의 제목을 하나 발견할 수 없을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괜히 되지도 않는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찾아서 감사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거예요. 아, 내 삶 속에서 무너진 영적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quiet time은 잘하고 있을까? 주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있을까?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는 감사가 일어나고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의 가장 빠른 지름길,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카리스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목적이 되시고, 감사의 전부가 되시고, 감사의 기초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과 불만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으로 인해 내 삶에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하여 감사로 인해 행복한 삶, 주님과 풍성한 감사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어린이집 폭행 사건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제가 주중에 예람이가 다녔던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천 어린이집에 있었던 그 폭행 사건이 한반도 열도를 뒤덮었던 그때 제가 원장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원장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버님 무슨 일로 그러시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사무실에 딱 앉았는데 원장 선생님 얼굴이 너무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난 이후에 원장 선생님 마음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입술은 다 터지고 코도 헐고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너무 몰골이 너무나 안 돼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부모님들이 만나자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원장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 선생님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고생 많으셨죠? 그럼요, 아버님. 아버님도 교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한테 교회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정말 일할 맛이 안 나요. 제가 어린이집을 한 지 13년이 되어 갔는데 요즘 같은 때는 문 닫고 싶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속상했던 마음, 고통스러웠던 마음, 마음에 있었던 불편함들을 긴 시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이 지났나요? 원영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람이 아버님은 무슨 일로 오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영 선생님, 그냥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딸아이 예람이 잘 키워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저의 작은 표현이
원장 선생님과 지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려고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장 선생님이 오히려 아유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원장 선생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원장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드시라고 간식 사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피 도넛 몇 박스를 원장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아유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그 크리스피 도넛을 박스를 붙잡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죠. 제가 표현한 감사는 큰 것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감사의 몇 마디와 도넛 몇 박스. 그렇게 저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저의 감사를 사용하셨어요. 원장 선생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고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밑거름으로 작고 초라한 저의 감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의 감사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작지만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드려진 낙심과 절망과 의심이라는 어둠의 영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 작지만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밑거름이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라이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모멘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1대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축복하며 파송시켜드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 어떻게 보면 교회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교회의 결정에 내가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셔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신하며 교회를 위해 감사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라이프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라이프 교회, 그래야 한몸된 공동체,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뤄가는 라이프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맺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